위켄드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과거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간이라고 무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겨우 6년도 채 다니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난 27일에 경찰 조사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산재를 입었다, 중재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히나 이번 퇴직금 사태는 주 기자 같은 2030 세대가 더 속상할 것 같은 뉴스인데요. 어떤 중재해길래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겁니까?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명과 어지러움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앵커님. 네.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이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근데 뭐 그래도 자세한 설명이 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네. 주 기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정말,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명이 그러면 어떤 원리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간결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 기자, 지금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 의원 아들이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증상이 얼마나 심하길래 그렇게 큰 액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그게... 잠깐만요.